Hello 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이두연입니다. 켄드라가 제주에서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Well, baby,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친구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켄드라입니다. 친구에게 나오기 전에 불 끄는 거 잊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 끄는 거 잊지 마.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볼까요? Are you ready to go? Oh, almost. Just 5 more minutes, please. Okay, I'll wait outside.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I won't. 오늘의 first key pattern, don't forget to 동사. Don't forget to 동사가 되겠는데요. 바로 무엇무엇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하게 되면 무엇무엇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forget 하게 되면 잊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forget, 잊지 말라 라는 뜻이 되겠죠. 영상에서 Kendra는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Turn off the light 이 표현에서 turn off, 끄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원을 차단하는 것을 모두 turn off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the light, 우리 집의 형광등처럼 불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불 끄는 것 잊지 마.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first key pattern, don't forget to 동사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first key pattern, don't forget to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우산 가져가는 거 잊지 마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산을 가져가다 라는 표현인 take an umbrella, take an umbrella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오늘의 패턴과 함께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이메일 보내는 거 잊지 마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다, 나에게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이메일을 보내다 라는 단어는 바로 email, email 쓸 수 있겠고 나에게는 me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email me,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메일이라는 단어는 물론 명사로는 이메일이 되겠지만 동사로는 이메일을 보내다 라는 뜻이 되겠죠. Don't forget to email me. Don't forget to email me. 나에게 이메일 보내는 거 잊지 마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그것들을 비닐백에 넣는 거 잊지 마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비닐백에 넣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겠는데요. 먼저 넣다 라는 동사는 put, put가 되겠고요. 그것들이라는 표현은 them, the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비닐백 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in a plastic bag, in a plastic bag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닐백을 마치 영어처럼 사용하고 계신데요. 비닐백은 영어로는 plastic bag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Don't forget to put them in a plastic bag. Don't forget to put them in a plastic bag. 그것들을 비닐백에 넣는 거 잊지 마 라는 표현이 되겠죠.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Don't forget to turn off the light.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몸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 켄드라입니다. 목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이 아파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Oh, you don't look good. Are you okay? Oh, I think I have a cold and I have a sore throat. Oh, you've been working so hard lately. You should rest.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I have 명사, I have 명사. 나는 어디어디가 아파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죠. 물건뿐만이 아니라 아픈 부위를 이야기해서 아픈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아파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켄드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sore 하게 되면 염증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
throat 하게 되면 우리 목 안쪽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a sore throat. 목 안쪽이 따끔따끔 거리면서 아파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have a sore throat. 나는 목이 아파요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I have를 이용해서 우리 몸의 아픈 부분을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I have,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파요 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머리가 아픈 것은 두통이죠. 두통은 영어로 a headache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 have a headache. 나는 머리가 아파요 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나는 코가 막혀요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힌 코를 나타내는 영어 표현인 a stuffy nose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패턴과 함께 I have a stuffy nose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 나는 콧물이 많이 나요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a runny nose 이 단어를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패턴과 함께 I have a runny nos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나는 배가 아파요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통이라는 단어인 stomach ache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표현인 an upset stomach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n upset stomach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upset 하게 되면 화가 난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stomach은 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upset stomach, 화가 난 배, 즉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I have an upset stomach. 나는 배가 아파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have a sore throat. I have a sore throat. 외국에 나갔을 때 몸이 아프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죠. 우리 몸이 아플 때는 I have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꼭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저희 관광영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바이바이!